다가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낮아집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 목에 기부스 안 씁니다. 기부스를 풀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잘한 사람들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못한 사람을 짓밟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잘못한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대해주자고요. 아멘. 윽박적이지 말고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향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 성모님 사랑 안에서 일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였으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잘하면 잘한 대로 잘한 것은 배울 수 있고 못한 것은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못할까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냥 하면 이제까지 쌓은 공로가 오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정말 다정스럽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안 합시다. 거짓말은 뭐예요?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데 거짓말 하면서 판단하고 입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내가 직접 듣는 것 같지만 마귀는 말을 바꿔서 듣게 하기 때문에 잘못 전해가지고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식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보고 부정적인 선입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은 아주 나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누구 하나를 두고 누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도둑질 안 했는데 언제도 도둑질했다? 어머 진짜 도둑놈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항상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입이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로 안 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합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올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